엄마가 아빠랑 의논해 볼게. 고마워요 엄마. 제발 마음 든든히 가져. 요즘 너 보고 있으면 내가 더 괴롭다. 죄송해요. 네가 죄송할 게 뭐 있어. 다 내 적 값이지. 재야, 엄마가 미안해. 많이 미안해. 엄마, 나 정말 죽을 것 같아. 언니, 복숭아 먹어. 잠깐만. 자. 휴지께? 언니, 치료하려면 오래 걸려. 병원에 있으면서 숨길 수 없어. 오빠도 있고 선생님도 계시고. 왜 그렇게 숨겨야 돼? 왜 맨날 언니만. 하, 진짜 너무 속상하다. 그러지 마. 끝이다 싶으면 또 길이 나오고 그랬잖아. 우리 희망을 버리지 말자. 이 복숭아 맛있냐? 나도 먹어야지. 우리 언니 최고. 파이팅! 알지? 파이팅.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? 예, 삼계탕 좀 하네요. 삼계탕? 경화가 먹고 싶다고 해서요. 한참 끓여야 맛이 나잖아요. 아니 그렇다고 아침부터 끓여대? 아이고 그러게 말이에요. 복날 때 해준다고 할 때는 싫다더니 꼭두 새벽부터 전화 온 거 있지요? 그렇게 좋아? 입 좀 다물어. 원장님도 아들 있어 며느리 봐보세요. 딸은 아니지만 딸은 정이 있다고요. 그래 보기 좋구만. 아, 내 아침은 뭐야? 원장님 식사도 잘 준비해놨으니까 얼른 씻고 오세요. 응, 그래 그럼. 당신 최 박사가 아들처럼 의지되고 좋죠? 무슨 소리야? 우리 애들 약혼이라도 시키면 어때요? 저렇게 좋다고 동건이 오피스텔이고 뭐고 다니는데 아버님도 여자애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고 약혼이라도 하면 훨씬 보기 좋을 것 같아서. 동건이 의견은 어쩌고? 이젠 동건이도 마음 잡은 것 같아요. 어차피 동건이 우리 아들 겸 사야 될 것 같은데 시간 끌어 좋을 거 없잖아요. 나도 지혜 시간만 좀 늦으면 걱정되고 아버님 눈치 보이고. 하지만 약혼이라도 하면 좀 낫잖아. 안 그래요? 지혜는 하겠대? 물어보나 마나지. 당신은? 나야 뭐. 그럼 생각해봐요. 네? 그럽시다. 무슨 일인데? 저야 모르죠. 아무튼 일 있다고 일찍 나갔어요. 아이 참.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뭐 급한 환자가 있나 보지. 근데 요새 지혜는 왜 통 안 와? 형도 안 보이고. 글쎄. 난 병원 갔다가 동건이 몇 번 봤는데. 나도 병원으로 가야 만나는 건가? 그래 야. 네가 좀 가봐라. 아 수박 달다. 더 드세요 더. 아니 아침 일찍 어쩐 일이야? 의논 드릴 일이 있어서요. 그래? 말해봐.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니까 굉장히 할 게 많아요. 뭐 그렇겠지. 공부 양은 많고 막 마음은 급하고. 갈 길은 멀고 해는 저물고. 네, 그래요. 그래서 복학할 때까지 두 달만이라도 공부에 전념하려고요. 병원 일하고 집에 가면요 공부를 많이 못해요. 자꾸만 졸고요. 그럴 거야.
날은 덥고 지치겠지.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 그렇게 꽉 막힌 친구 아니야? 아, 알죠. 예, 그럼 두 달이면 되겠어? 그럼 복학하고 나면은 일은 야간으로 바꿔야겠네.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하려고. 그래. 그렇고, 내가 두 달치 월급은 내가 줄게. 공부해. 아, 아니에요. 그 정도는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엄마 밥 공짜로 얻어 먹으려고? 우리 유 여사님도 날 더운데 저 이거 닭 튀기면서 번 돈이야. 빈대 붙지 마. 회장님 성인 너무 감사하지만 제 스스로 해결하고 싶습니다. 아니야, 농담이고. 어렵게 생각 말고 받아.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해. 뭐 은호군도 벌고 요새는 뭐 전 같지 않은 거 나도 잘 알아. 네. 저 예전에 비하면 요즘 너무 행복해요, 회장님. 그래, 그럼 언제부터 병원 쉴 건가? 지금 하고 있던 일 마치고요. 휴직계 내려고요. 저기 민 박사님께. 그건 내가 얘기할게. 예. 그래, 가봐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래. 수고. 네. 아버지한테 전화 받았어요. 네, 죄송합니다. 정말 공부가 딸리는 거 맞나? 우리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면은 말리고 싶은데. 선생님. 나 많이 노력하고 있어. 그리고 차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. 은주 씨도. 저 그런 거 아닙니다. 아니야? 정말 공부 때문에 그러는 거 맞아? 네. 저 정말 공부가 너무 부족해요. 그동안 너무 많이 놀았잖아요. 그래.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려줘야지. 감사합니다. 오래전에 최 박사가 우리 병원에 은주 씨를 소개하던 때가 생각이 나는구만. 아버지를 잃은 안 된 친구라고. 선생님. 그래. 우리 그런 일은 다시 기억하지 말자고. 미안해. 그리고 저 병원 쉬는 거 당분간 선생님 혼자 알고 계셔주세요. 인수인계 제가 조용히 마치겠습니다. 그래. 알았어요. 마무리 잘하고. 수리야! 왜 불러요? 어떻게 집에 불렀어요? 에이, 기집애 말하는 거 하고. 너 이 머리띠 좀 해봐. 어? 아, 이게 뭐예요? 이거 내가 너 주려고 샀어. 이쁘지? 응? 자. 아니 싫어요. 이렇게 촌스러운 걸 내가 어떻게 해요. 야 기집애야. 그 날인지 날린지는 이보다 더하더라. 여자가 좀 그런 맛이 있어야지. 너 그냥 은어만 보면 그냥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얼굴 해가지고. 게다가 패싸움의 여왕이 너를 누가 좋아하겠니? 사근한 나리가 이쁘지? 아줌마. 아줌마고 저줌마고 너 이런 것 좀 해. 그리고 앞으로는 네이스 달린 치마도 좀 입고. 어? 싫어요. 나는 소슬비지 나리가 아니라고요. 하여간 말 듣다가 조상이 덧났지 덧났어. 우리 조상은 덧나도 돼요. 자식 버린 조상들 뭐 하나도 안 아쉽네. 배달가요. 아유. 저놈의 입 저거 어쩔 거야 대체? 기집애 이쁘기만 한데.
예쁘기만 하네. 어때?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. 약혼하고 싶다고. 지혜야, 약혼은 곧 결혼을 의미하는 거다. 아빠, 네가 원하는 것 중에 갖지 못했던 것은 아마 생각해보면은 최 박사의 사랑이 유일한 걸 거야. 그래서 네가 괜한 고집 부리는 건 아닌가 아빠는 걱정돼. 아빠, 그건... 아빠의 얘기 맞아 들어. 넌 최 박사를 원하는 마음이 100%야. 네. 하지만 아빠가 보기엔, 남자로서 보기엔 최 박사 점수를 후히 줘도 널 원하는 마음이 70%를 못 넘어. 아직은 그래. 앞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은 그래 보인다. 아빠. 최 박사, 미국 간다고 했다가 사고 이후로 너에 대한 고마움과 부채감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건지도 몰라. 그런 남자를 넌 지금 억지로 끌어다가 약혼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. 상관없어요. 내가 사랑하고 날 더 사랑하게 만들 거예요. 그게 바로 원하는 걸 다 가졌던 너의 고집과 오기일지도 모른다는 거야. 턱걸이 아니에요. 동건 씨는 저의 사랑이에요. 전 느낀다고요. 이번 사고 이후로 더 확고해졌어요. 우리 둘 다 서로 100% 사랑하고 있어요. 걱정 마세요, 아빠. 아빠 걱정이 잘못됐다는 거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저 안 가져본 거 많아요.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. 저 엄마도 뺏겼고요. 저 상실감 커요. 아빠는 제가 부자래요? 저 부자 아니에요. 제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데요. 아빠. 알았다. 최 박사 동의하면은 약혼해. 걱정 마세요. 당장 오케이 할 거예요. 아빠. 걱정하는 마음 알아요. 나도 불안한 마음 있어요. 왜 없겠어요. 하지만 해볼래요.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더 살기 싫을 것 같아. 왜 아빠를 닮았어? 엄마 좀 닮지. 아빠가 더 좋으니까. 고마워요. 왔어? 점심 안 했죠? 우리 나가요. 나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. 왜요? 나는 점심 때 좀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랬지. 근데 사탄이 찾아왔는데? 예쁜 사탄? 그래, 예쁜 사탄. 가요. 아이고. 우리 그냥 걸어가요. 응? 꼭 차 타고 가야 돼? 어? 안녕하세요, 꼭다리 선생님. 아, 네. 누구야? 가르치는 아이 삼촌이래요. 병원에 야채 넣었나 봐. 그래? 저 여자가 웃을 때가 다 있네. 아유, 시원하다. 아, 자, 이거 시원하게 드세요. 아이고, 그래. 고마워.
조리원은 덥지요? 에어컨 못 켜지요? 아니 중앙으로는 켜야지. 산모들 땀띠 나면 안 돼. 피부 버려. 아이고 예전에는 아주 그냥 삼듯이 했는데. 아유 많이 달라졌지. 참 삼계탕을 히트 쳤어? 아이고 말도 마세요. 둘이 다 우긋거리고 제가 먹다가 지쳐서 싸가지고 왔네요. 그래? 아 윤섭이까지 난리예요. 아이고 참 새벽부터 해간 보람도 없고. 아니 근데 이제 경화가 입덧을 하려면은 좀 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법이 어딨어? 사람마다 다 다르지. 여리문 열 사람 다 달라. 자연분만이 맞는 사람, 또 모유 수유가 좋은 아이, 그렇지 않은 아이.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한 가지 답만 달라 그러는데 내가 정말 미치겠어. 그런 거 같네요. 경화처럼 유난스러운 아이는 전 또 처음이라. 병원에 있어봐. 정말 별 사람 다 있어. 퇴근 안 해? 예, 해야죠. 무슨 웃음소리가 그래? 아니, 이 환자가 선생님 부녀한테 많이 좀 찍혔나 봐요. 이 환자 엑스레이 볼 때마다 지혜가 들어오고 이제는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참 재밌다. 아 근데 어쩐 일이세요? 응? 어 그냥 같이 퇴근하자고. 어 예. 저기 최 박사 언제쯤 가정 꾸리고 싶어? 가정이요? 당연히 빨리 갖고 싶죠. 아 집에 혼자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그 고문인 줄 아세요. 게다가 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많은 집에서 자라왔잖아요. 아이들이 막 어 아 그렇구만. 아 근데 왜요? 저 장가 보내주시려고요? 보내주면 갈 거야?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가고 싶은 모양인데. 빨리 가. 예. 지혜한테 최 박사만 오케이 하면 허락한다고 했다면서요? 알겠어요. 최 박사님 기회 봐서 제가 만나볼게요. 오늘 저녁 같이 먹었는데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어. 그래요. 지혜한테 최 박사 마음이 아직 7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는데 저녁 먹으면서 봐도 역시 그래. 지혜에 대한 사랑보다는 사고 때 고마움이 더 큰 게 사실이야. 아무래도 지혜보다는 더 절실하질 않아. 남잔 여자하기 나름이란 말도 있잖아요. 미안해요. 우리 부부 20년을 살았고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사랑이 뭔지 진실한 마음이 뭔지 우리 지혜는 진실한 사랑으로 살았으면 좋겠어. 그래야죠. 말고 너도 운동하라니까. 근데 저 여기 회원도 아니잖아요. 아 어때? 이게 다 회장님 건데. 아이고 핑계 대지 말고 운동이나 해. 핑계가 아니라 슬비양 말이 맞아요. 어머 회장님. 오빠요. 안녕하세요. 어 슬비양 잘 있었어? 네. 운동하라고 하시는 어머님 말씀은 좋은데 뭐. 그렇죠? 그렇지만 법을 지키셔야 합니다.
아무리 제 건물이지만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. 회원도 아닌 사람을 이 무대로 들어오면요. 비싼 돈 주고 회원권 사신 분들이 억울하죠. 그거는 실례입니다. 죄송합니다. 그런가요? 자, 우리 여사님이 아주 마음이 너무 고우셔가지고 우리 저 슬비양만 생각하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오늘 치는 얼마인가요? 아, 아니다. 저 대신 슬비가 하는 건 괜찮죠? 아줌마. 아, 그렇잖아. 내가 닭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누구하고 먹든 무슨 상관이야. 안 그래요, 회장님? 이건요, 경우가 달라요. 이 여사님은 되지만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. 아, 너무 빡빡하다. 어, 좀 슬비양 안에 좀 해주세요. 예, 이쪽으로 오시죠. 오늘은 저 슬비양하고 둘이 운동하세요. 제가 후리굿본 빌려드릴게요. 어머, 아 그럼 회장님은요? 이렇게 일찍 나오셨는데. 아니에요. 그냥 집에서 쉬라는 유 여사님의 뜻으로 알죠. 아니, 뭐가 그렇게 복잡해. 그냥 눈 감고 운동하고 가라. 그럼 끝날 일을. 아니, 자기 호텔이라며.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면 누가 해?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살지 좀 마세요. 슈퍼마켓을 가도 정찰자라고 안 깎아주는데 하물며 호텔이. 시장바닥처럼 한 주먹 더 주세요. 뭐 100원만 깎아주세요. 뭐 이런 데인 줄 아세요? 그래. 너 잘났다. 잘났어. 호텔 뭐 이런 데 가봤어야지. 이놈의 지집에. 이야, 너무 빡빡하시네. 정확한 게 피차 좋으니까요. 배 선장께서 말씀하신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. 제보가 정확하다는 증거가 들어오면 나머지 금액을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나 참, 아 사람을 이렇게 못 믿어서야. 내가 어? 장선이 이 선호 친엄마의 사촌 동생이랍니다. 그 확인 중이라니까요. 알았어다. 빨리 받고 빨리 여행 좀 떠나려고 했더니 또 시간을 끄시네. 확인되면 연락 줘요. 안 도망가고 돈 나올 때까지 버티고 있을 테니까. 네. 아, 뭐 차도 한잔 안 시켜줍니까? 거의 아박하시네. 그러죠 뭐. 아, 됐습니다. 내가 사요, 내가 사. 아, 여기 제일 비싼 차로 두 잔 줘요. 나오셨어요? 공부 때문에 잠깐 쉬기로 했다고? 네. 그래. 9월에 복학이지? 잘하길 바래. 약혼? 지혜가 너무 원해요. 뭐? 아이고, 아니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? 내 딸이잖아요. 급한 거 당연하지. 좋은 상품 많이 있는데 내가 카다로그 많이 많았는데. 아, 이제 그만하세요. 지혜, 최 박사 말고는 아무도 싫대요. 아이고, 어째 눈이 턱 밑에 달렸어. 키는 천장이 낮게 큰 것이. 그러게 말이에요. 너랑 민서방 다 오케이 한 거야? 그런 셈이에요. 최 박사한테는 아직 얘기 못했어. 좀 도와주세요. 뭘 도와? 지금 같은 얘기만 안 하시면 돼요. 최 박사도 지혜도 상처받을 얘기. 아이고, 내 입 꼬매놓자고 나왔구만. 벌써 이렇게 정리를 다 한 거야? 빨리 해야지. 미루면 뭐해. 어차피 내가 다 할 일인데. 누가 후임으로 온대냐? 뭐 모르지. 아무튼 잘해. 대신 나보다 더 친해지지 말고.
알았지? 걱정 마. 우리의 우정은 내가 지킨다. 그래. 고맙다. 근데 정말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갈 거야? 최 박사님도 모르시잖아. 뭐 인사는 해야지. 그래 그럼. 아 근데 쫑 파티는 언제 해? 아우 사양. 나 다시 올 거야. 헤어지는 파티는 사양입니다. 그래 알았어. 그럼 이 소녀가 춘향이처럼 일편단심 기다릴게. 아 진짜 그만 좀 웃겨. 아 근데 배 과장님 정말 출퇴근이 맘대로시다. 그만 두시려고 그러나 봐. 그래? 안 그럼 이렇게 마음대로시겠냐? 이제 자, 홍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. 아, 왜요? 아니 뭐 이런 데 와서 좋은 거 먹으니까 좋긴 좋네요. 역시 돈이 최고죠? 아, 정직하다고 누가 알아줍니까? 얼마나 좋아요. 아, 도시락 사서 원무가에서 문장국을 먹는 것보다 100번 낫죠. 그렇죠. 어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. 돈이 곧 정직입니다. 글쎄 그렇지만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. 꿈같이 살게 해드릴 테니까. 은지 씨 오늘 마지막 날이었지? 네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나도 고마웠어. 그동안 너무 괴롭혀서 미안해. 혹시 내가 상처 준 거 있으면 다 잊어. 아, 상처받은 거 없어요. 저도 안 좋은 기억만 드리고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. 아니야, 나도 은지 씨한테 미안한 거 많아. 다시 돌아왔을 땐 우리 좋은 모습으로 만나자고. 그리고 계획했던 공부 열심히 하고. 응? 네. 감사합니다. 그래. 안녕히 계세요. 동건 씨한테 할 말 있어요? 아니,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. 뭔데요? 말해봐요. 내가 동건 씨한테 전해줄게요. 아니야, 됐어. 나 갈게. 얼른 들어가 봐. 동건 씨! 어, 들어와. 이제 잠을 설치죠. 동관씨 아웃스텝은 준비해요. 아니 그래서 오늘은 내 생일 연보였는데요. 그래도 내가 좀 많이 했는데. 알았어요. 우리 걸어 알았어요. 바람결에 들려오는 익숙한 그 이름에 멈추고 있죠. 조심해. 두려운 나의 가슴이 쉼없이 그대를 찾나봐요. 새로운 사람 옆에 나를 기대.